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차량 구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새 차를 산다 그러면 뭐 기아, 현대, BMW, 원하시는 벤츠, 뭐 도요타 다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점에 가서 상담을 해서 뭐 어떤 경우는 여기도 이제 무이자 할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뭐 엔진 오일을 무상으로 갈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 차를 사는 또 방법이 있죠. 그럼 새 차는 사실은 뭐 가긴 쉽습니다. 혹시라도 뭐 예, 새 차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내가 BMW를 사고 싶다. 그러면 BMW 티빌리시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드 티빌리시, 조지아 이렇게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포드 조지아 그러면 미국 조지아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조지아에 대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티빌리시로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2008년 처음 와서 이제 주택을 좀 알아보려고 이제 뭐 렌트 하우스 조지아 검색했는데 정말 멋진 단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지아에도 이런 주택 단지들이 있구나 해서 알아봤는데 다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라든지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다. 여기에 뭐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기도 한다든지 또는 뭐 원하시는 정보들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주로 끝에 티빌리시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하면 이제 중고 자동차 구입이 필요하죠. 중고 자동차 구입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기도 하고 루스탑이라는 지역을 통해서도 구입하게 됩니다. 루스타비는 티빌리시에서 약 4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주 대형 중고 자동차 시장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거보다도 배가 더 넓은 중고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곳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중고차를 팔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거기서 직접 손님들에게 팔게 됩니다. 근데 이 직접 거래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뭐 중고 자동차 매매상들한테 차를 잘못 사게 되면 정말 좀 애로사항이 많은 차들을 사게 됩니다. 저도 뭐 제가 차를 한 10대 이상 사서 팔아보고 뭐 수입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미국에서 가져와서 타기도 하고 또 중고 상인들한테 사기도 하고 직거래로 사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을 살수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루스타비에 가면 바로 그냥 거기서 차를 보고 서로 협상을 해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러니까 직거래죠. 직거래로 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마이 오토 G라는 페이지와 또는 오토파파 또는 다른 제일의 중소 페이지들을 통해서도 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중고차가 가장 많이 있는 게 이제 마이 오토 G입니다. 그래서 마이 오토 G나 오토파파 등에서 원하시는 차종, 금액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물론 중고 브로커들, 그러니까 중고차 하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차종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차를 파는 차종들을 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차를 구입하면서 느낀 점은 직접 차를 사서 끌고 다니던 사람에게 차를 사는 차가 제일 좋았습니다. 조지아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게 작다 보니까 경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뭐 이제 저가의 차는 이제 미국에서 오는 차가 많은데요. 미국의 경매를 통해서 약간 부서진 차들을 경매로 사서 자기가 수리해서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 장사 하시던 분들이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 집을 팔고 또그 돈으로 다시 또 집을 짓고 이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조지아 현지인 친구들도 역시 자기가 중고차를 사서 고쳐서 그걸 타고 다니다가 또 판다든지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차를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그러니까 렌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구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서 많이 검색하고 차량을 많이 본 다음에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중고차를 이렇게 구입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루스탑이라는 지역에 가서 검사한다.
그럼 거기 검사장이 있습니다. 검사장에서 엔진 오일 뭐 체크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고 하체에 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중고차를 사게 되는데 사실은 체크 엔진이라든지 이런 엔진 검사를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차를 팔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엔진 등, 그러니까 체크 등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일부 못 지우거든요. 그냥 그 점검을 하고 나서 고쳐야 지우게 되는데 조지아에서 그냥 컴퓨터로 지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 엔진이 2, 3일 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한번 지우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 3일 있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차는 수리를 했는데 체크 엔진 등을 또 삭제하지 않으면 그 삭제된 게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등 고쳐지질 않아서 계속 타이어 바람이 없는 등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실 때는 사실 비싼 차 이런 거보다 뭐새 차가 아니시라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만불에서 15,000불 미만대 차량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차량을 팔 때도 크게 손해 안 보고 팔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차들은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만약에 본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 그러니까 현지 거주증, 아이디 카드라 그러죠. 현지인이 보증을 썼을 경우만 차량 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아무나 와서 외국, 여행객들도 차들을 막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고 나고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조지아에서 점점 까다롭게 해서 이제는 보증 쓰는 사람이 없으면 차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버리고 간다든지 또는 뭐 진짜 위법한 딱지가 많은데 벌금 내지 않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현지인이 보증을 서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차를 뭐 쓰시던 분을 사와주고 와도 되고 한국에서 쓰던 차를 또 사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이제 곤보리 패스를 지나서 지금 이제 샥도 메레라는 이 레스토랑이고 또 이제 카페, 그다음에 또 호텔 갖추고 있는 샥도 메레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샥도 메레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또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호주 일리아 호수라는 지역에 로얄 바토니라는 또 호수 이 호텔을 또 가지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지금 요 단지가 그전에는 아주 조그만 호텔 하나였다가 지금 이제 두 채가 됐다가 지금은 이 타운 자체를 전부 샥데메레 호텔 타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음식도 맛있습니다. 이집 아주 뭐 킹칼리 맛있고요. 그러니까 만두죠. 그리고 다른 뭐 송어 깔막기라고 하는 송어 요리도 맛있고 돼지고기 바베큐도 맛있고 또 와인도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텔 가격은 보통 한 120불대 뭐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구에 오면 자동문으로 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요. 또 와이너리들이 안에 내부 볼수 있는 와이너리도 있고 그다음에 레스토랑들 인테리어를 아주 안해로운 지역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중고차를 사는 거에 대한 내용들,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이 이 샤또 메레 레스토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문이 딱 생겼고요. 이 주변이 다이 샤또 메레의 타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저 타워도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데 이성 안에도 실외 수영장이 있고요. 요게 다 호텔들입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은 이제 왼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샤또메레 요게 이제 그 레스토랑이 있는 전경입니다. 오른쪽에 레스토랑이 있고요. 왼쪽에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너리들이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역시 호텔. 이 위층서부터는 호텔이고 오른쪽에 호텔 건물들을 전체적인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아주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집에서 나오는 와인들 또 맛있습니다. 주변에 아주 인테리어를 이쁘게 또 꾸며놨고, 여기 이제 여름에 오게 되면 장미꽃이 또 많이 핍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항아리가 보이고, 지금 저기 성 너머, 성곽 너머 쪽으로 보이는 게 바로 대코카서스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 산맥이 평풍처럼 들려져 있고, 그 밑에 있는 평야가 알라자니라는 평야입니다. 경상도 말로 해서 알라자니, 이런 알라자니 평야. 그 알라자니 평야가 바로 조지아의 포도 주산지 평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숭아도 또 많이 나오는 복숭아 밭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가 다요 이제 이 샤또 메레 요 단지들입니다. 앞에 있는 것도 호텔, 이 주변이 다 샤또 메레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메레라는 조지아 말로 메레는 이 다음이라는 뜻인데, 이 다음에 이런 뜻인데, 요 지명이 메레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케티 지역, 그러니까 지금 와인 주산지인 카케티 지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수도라고 할수 있는 텔라비까지는 약 10분 내에 거리에 텔라비가 위치되어 있고요. 이 텔라비를 주변으로 해서 와이너리들이, 뭐 그냥 조그만 와이너리부터 시작해서 한 30개 이상의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크게 뭐 슈츠만이라는 것도 있고, 카레바, 킨지마라 올리 코퍼레이션, 알라베르디, 그리고 또 뭐, 독일 사람이 하는 수추만, 다양한, 뭐, 블라디미르, 아주 다양한 조그만 와이너리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요게, 샤또메레 호텔입니다. 그래서 호텔 비는 여기는 지금 가격대는 100불 이상대입니다. 그래서 싸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크베불이라는 요게 와인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2013년 한국의 김치와 함께 이 크베부리에 담궜던 조지아 전통 와인 방식, 그 조지아 전통 와인 방식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한국에서 같이 등재됐던 그 와인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항아리는 이 속에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아주 하오링 크게 납니다. 지금 뭐 앞에 보이시는 데가 이제 와인 저장고고요. 이제 와인 저장고는 마라니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니.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먼저 시간에는 운전에 대한 얘기들 뭐 잠깐 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번에는 차 구입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내와 시외에서 운전하는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차 구입과 함께 샤또 메레, 카케티라는 지역으로 오면서 샤또 메레라는 레스토랑을 지금 같이 레스토랑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샤또메레 레스토랑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적벽돌로 이렇게 만든 이런 스타일이 조지아 전통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치카, 저기 이제 나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아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잘 정시되어 있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카페트라든지, 여기 보이는 이 카페트들은 다 조지아 전통 카페트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저 밑에 있는 와인들, 이게 바로 샤또메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그 와인들이 되겠습니다.
레스토랑 바로 또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호텔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 호텔도 아주 수영장이나 이런 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한번 이 수영장 또 이 호텔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조지아의 각종 생생 정보들 운전하는 요령 비롯해서 또는 이제 와이너리 와인 만드는 법 이런 대한 정보들도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